이 반죽이 이틀 숙성시킨 거야. 이틀 저온 숙성. 그지? 오늘 이틀째야. 렛네이하고 레드벨벳하고. 저온 숙성한 거니까 이게 더 맛있고, 식감도 좋고, 풍미도 좋고, 냄새가 좋다고. 향이요? 그렇지.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숙성하면, 어제 거하고 어제는 하루 숙성한 거고 오늘 이틀 숙성한 거잖아. 맛이 또 틀려. 이따 먹어봐. 손은 매끄러운 자신이 틀리고. 발효만 잘하면 돼, 발효만. 뒤집어. 우리가 쓰는 배합표는 파주에 없는 배합, 파주에다 가르쳐준 것도 아니지만 이 배합이 맛있어. 한 3일 돼도 쫄깃쫄깃해. 3일 있다가 먹어봐. 말랑말랑말랑말랑하지. 4일 돼도 말랑말랑말랑. 냉장고 5일 일주일 놔도 말랑말랑말랑. 배합 자체가 달라. 파주에 가르쳐준 거야. 이, 여기 배합은.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바꾸면 옛날처럼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내가 준 배합으로만 해.